데뷔 300일 기념 네. 어, 데뷔 카페를 열었어요. 아하. 아이스 초코 7개, 6개 호호. 라이브 때 계란초밥 얘기 나와가지고 어, 오늘 뿌염했네. 네, 오늘 계란초밥 아니었어. 어, 주제했네. 네, 오늘은 그냥 계란. 네, 제가 최애 메뉴 또 그걸 좀 추억 데뷔 같은 거. 맞아요. 네, 저는 커피를 평소에 마시지도 않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카페에서 잘 안 되면 정말 힘들 거다. 그렇죠. 네, 제가 하트 눈이 귀엽지. 둘이 대결하는 거 같아요, 제가. 얼마나 좋아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두 가지의 종을 먹어봤는데 여기 가게 이름도 베이글이 들어가 있어요. 네. 어, 근데 한 기념으로는 푸드트럭 같은 거 하고 싶다고. 네. 각광전 같은 거. 아, 지금 해야 돼요. 그 안경 만들어야 되니까. 네. 아, 지금 왜냐면 그 노래 해야 되는 거 알죠? 민물장의 꿈이요? 그거 듣고 울었다고 나한테. 네, 맞아요. 한 곡 들어봐야 돼. 어때요? 밀가버리. 이제 이 저 감기 기운이 있어요. 인재 형 방송이에요. 아, 인찬이 형이요? 또 낳고 있는 가정이니까 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정일 뿐이에요. 네.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아요. 나 신경 써줄게요. 강인하게 키웁니다. 감기 걸리는 거 강인하게 강인하게 받아들여야 된다. 아, 명승이 윙크 명곡이에요. 명곡 제보다는 빨리 아, 윙크 좀 안 좋다가 이제 다 났어요. 아, 어때? 끔 아이스 라떼 시켜 뭐 잘하죠. 왜 그러세요? 맛있죠. 네, 괜찮았어요.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식이었어요. 한쪽에서 뒤쪽은 되게 바빴고요. 앞쪽은 배러분들이랑 좀 대화 나누고 그렇죠 그렇죠. 심심 기다리는 그 시간이 심심하지 않게 대화도 나누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고. 아 그래요? 아 늦었어요? 네, 강민 열정이 많은 아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이고 강민이 아이고 강민이 아이고 뭐였어? 뭐라고 뭐라고? 뭐? 앞치마 제가 사실 오늘부로 저 7명 모두 카페 그때 또 안 맞으면 다른 거 우리 또 베리 스테이크하우스 거 이제 밥먹 제가 기름 떡볶이에 삼합밥 말아 맛있어 맛있어 아 그 제 겁니다 그리고 저거 아 맞아 호영이가 추천했어요 그리고 그 그건 맛있었는데 그 계현이 레시피 때문에 만화 카페 오타 나신 거 거예요 아 1주년 되는 팬미팅 아 팬미팅 좋다 팬미팅 좋죠 어 그렇네 수고했어요. 여러분 수고했어요, 진짜. 예. 오늘 진짜 이렇게 마음이 아까 빡빡빡빡빡빡 빡빡 자, 그다음에 개원이도 또 아까 아, 동원이 형 하나 있던데 아, 맞아. 무슨 말이 사실 있었어요. 뭐예요, 뭐예요? 아. 제가 진짜 아까 패러 여러분들에게 꼭 네. 말씀해드리고 싶었는데 썼다니까 아. 어. 자, 개원이 이제 아까 그 들려 맞아. 역시 케밥 박사 케밥 박사 케밥 역시 케밥 동선생 케밥 그래서 저도 맞아, 맞아 이렇게 할 거면 시키지 말든지 아 잘했어 잘했어 내리고 일회카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일이 앞으로 또 300일 또 1년 앞으로 다가올 많은 날들